오신분들 화입니다. 살라시 오신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질착 질타 드리면서 11시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조금 늦은 방송 시작. 원래 오늘 그냥 방송을 제끼려고 하다가 방금 마음을 고쳐먹고 아르마를 끄고 쿵씩쿵씩 하러 왔습니다. 예, 그런데 추천이 없으면은 그냥 방송 끄겠습니다. 와우! 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우리 어제 하이라이트 작정에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했더라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내일은 쇼군 톨타워 방송하는 게 아니지만 내일 방송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시다. 어제 신박하게 여기서 끝났지요? 녹화 상태 이상 없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전투다! 전쟁을 준비하라! 한 방에 여길 함락시켜주겠다! 전 병력이 준비가 되었구만. 좋아! 훌륭하군! 가자! 와우, 뭐가 초반부터 뭐가 있습니다만 달려올 모양입니다. 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친구들 달려올 뭐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훌륭한 기병대구만. 그냥 기병대는 아닌 것 같고 아주 훌륭한 기병대야. 집결! 저들로 직결로 발포하라! 붙어! 땡겨! 에라이, 늦었어? 몰아붙여라! 아, 땡기는 속도가 너무 하향돼서 조선을 거의 그냥 잡수셨구만.
잠만 못 보네. 이거는 조선을 약하게 만들어도 너무 약하게 만들어놨다. 거의 신세계의 개판이다. 이동. 진군하라. 야, 물량 이 정도 있어야 저 기마병들을 잡을 수 있어. 놀라운 일이다. 방송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저만으로 근데 갑상 아니야. 그냥 보병, 그냥 궁수야.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쏴! 발포! 너만 화살 쏘냐? 우리도 화살 있어! 야, 옛날보다 궁 화살, 이번에 화살이 영 안 맞는다. 옛날은 오기 전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 정도 화살을 맞고도시 머리에 돌격하는 놈들 보면 대단해. 대응해. 뒤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적병 빠졌나? 아군이 빠지고 있는 판이구만. 야, 만주기병 더럽게 세네. 야, 만주기병 더럽게 셉니다. 전마들 지휘관이라도 잡아야 돼. 와. 야, 이 부대가 여기 전체를 못 이겨. 그냥 채팅을 많이 치시면 됩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미쳤구만. 오메레데쇼가 산조 이타시마시타. 와, 이걸 저거를 못 이기냐? 많은 놈들이지. I will listen as politeness dictates. As to the response you receive, that depends on. 왜 저거를 못 이기지? 뭐야, 일본? 일본 열렸네. 야, 삼국 개판 되겠는데. Cast your words upon the breeze. Perhaps they will drift past my ears. 일본이 열려갖고. 일본의 많은 국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와씨, 저 우리 땅인데. When a tiger growls at your door, you listen, but you do not invite it to take tea. Speak. 내가 열받아서 전마들하고는 손 못 잡게 했고. 스피크 then and do so with dispatch. Time and honor are both being wasted. 와, 씨, 골치 아프네. 대만은 가면 지금 몇 시입니까? Speak then and do so with 우리 하고 I have weapons that need polishing. Speak quickly, so that I may be about something useful today. 봉신으로 들어오면 정말 좋을 건데. 동맹을 하면은 근데 자들이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Time and honor are both being wasted. 점점 세계 정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I am here to listen. 오리. Greed. 아,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To... 동아시아 정부다. 일본하고 딱 정중앙에 있는 Speak 거다. And do not mumble. Honesty and clarity march forwards together in negotiations. 우리에게 돈을 갖다 바쳐. 더욱더 많은 돈을 바쳐라. 나중에 매우 전략적 목표로 쓸 수 있겠구만. I will listen to. 야, 무역국봐. I will listen. 우리를 대적하면 너희들은 뭐냐, 그냥 미개인일 뿐이다. 아직 도쿠가 얼마 안 크네. I will hear your words. 저기 지금 통일 전쟁 진행 안 되고 있나? You... 전마들 아직 그 뭐냐 통일 전쟁 안 하고 있나 본데. 얼마 점령이 안 됐어. Speak your pretty speech, but do not imagine for one moment that words alone will sway our opinions. 어쩌다 보니까 동아시아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테 가문도 열렸다. I will listen as politeness. 야, 이러면 일본 전체가 다 열린 건데. 큰일 났네. 한번 볼까, 일본 상황? 일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상황입니다. 곳곳에 하나씩 보이네요. 가지도 않았는데 쭉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 아니, 중국하고 전쟁 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괜찮네. 다테. 곳곳에 많은 곳과 우리는 현재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연합의 수장처럼 됐는데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정규병을 좀 뽑아갖고 저길 좀 위에 올리든지 하겠어요. 사람 수 채우는 병사를 보낼 때마다 이게 빡신다. 일단은 겨울은 나고 우리는 겨울에는 싸우지 않아. 이 마들은 뭔데 우리하고 저기지? Speak your pretty speech, but do not imagine. 그 마들이 참전 하락한 거구나. Cast your words upon the breeze. 와, 우리하고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I will hear you. 그러든지 해라. 근데 계속 진행하겠다면 우리는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야. 토노리 시타가이마스. 다다치니. 절대로 봐주지 않을 것이다. 休みますぞ. 오메이지 ください.
최전 방송들 다 테크 다 올려서 최종자 만들 준비하고 신나게 저 처부수로 가보자고요. 자, 너를 뭘로 상대해 줄까? 너희를 뭘로 상대해 주면은 잘 상대했다고 그런 소문이 들겠어. 살수는 저건 전혀 믿음직하지 않고 저건 쓸데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몇 명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갑산은 만드는데 더럽게 오래 걸리네요. 여도 생각보다 꽤나 괜찮은 그런 물건들이 좀 들어오네. 오케이. 그 다음 지금 관리 안된 곳이 있나? 관리 안된 곳이 뭐 이런데가 한 군데씩 있는데 이런거는 뭐 그냥 숭숭 올려보면 되고. 이번 거만 연구되면 이제 보병 연구소 지어갖고 최전방의 병사를 좀 많이 수급해 먹어야겠어. 대체로 관리가 되어 있네. 이거만 연구하고 이제 농장은 다 열었거든.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바로 무사도 연구하고 이제 군사 테크를 좀 찍어야겠습니다. 너무 이거만 올리니까 군사력이 너무 비중이 많이 나 차이가. 우리 여는 지금 거의 그냥 미친듯이 올려갖고 매우 훌륭한데 골치가 아프네. 아까 인마들이 아들이지. 인마들 좀 세더라. 철기반 추가 양성하고 계속 올립시다. 하이빈 모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쟁 시작 얼마 안 했는데 벌써부터 고난의 행군 맞으면 안 돼. 전쟁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너 누구하고 전쟁을 하라고? 딱히 지금 명조한테 요구할 게 없어. 명조하고 지금은 일단은 좀 친하게 지내고 오른쪽 저 북벌 아들만 소탕 끝나라. 일본도 지금 일본 지금 벌써 전쟁 났을걸?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을걸? 우리가 갈 때쯤이면은 일본은 한 다섯 개 세력으로 나눠져 있을 거야. 거의 다 통일 다 됐을 거예요. 너무 넓어. 북벌 해먹으러 가니까 러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러시아는 뭐 존재하지 않지만. 야 봐. 전마들이 우리를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야. 뺄짓이 아니야 이게. 이 미친 만주보병들 때문에 우리 꼴이 말이 아닙니다. 미친 만주기병들 때문에 우리 꼴이 말이 아니야. 거의 전마 징기스칸급인데. 뭐라는 거예요? Peace. That is all I offer. It is a good offer, honestly made. 다 하고 조약 다 끊어. 그럼 해줄게.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뭐냐 동맹 평화협정을 해주겠다. 아니면 치워. 내가 너희들 땅을 못 밀 것 같지?
아 맞다. 그 최근에 그 혹시 뭐 혹시 알려드릴 거 있는데, 자, 그 제가 공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쇼군 방송하다 다른 방송 하면은 쇼군 언제요 안해요 왜 이거 해요 이런 정신 나간 양반들이 가끔 요즘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미쳐갖고 더위를 처먹었는지 좀 맛이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우리 비경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최초로 생겼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릴 테니 삽시지 마세요. 괜히 뭐냐 좋게 웃고 할 수 있는 거를 인상 찌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모가지를 비틀 수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비경대원 포함 시청자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소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해돌라 다른 데 가갖고 뭐 고객센터 전화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우리 비경대 간부들도 뭐냐 요청할 몇 개 없는데 어디서 그냥 일반 시청자가 들어와가 뭘 해요 나는 솔직히 아프리카 접어보고 뭐냐 추천 안 받음 장땡이거든. 어? 난 그럼 돼. 뭔가 억수로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억수로 뭔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웃기지 마세요. 눈 깜짝 안 합니다. 여기선 이 방송국은 그런 곳이에요. 전례무후한 일이야. 어떤 사람이 편파적으로 뭔가를 도와줬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던 게 없는 전례가 없는 곳이야 여긴. 아시겠습니까? 큰 착각을 하시면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물론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관종들이 출연해가 조금 심기를 건드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맛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아시겠지요? 나 좀 조마워. 한 번씩 숨겨진 파괴 본능을 한 번씩 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나는 즐겁게 없애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골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주 좋소. 그렇습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 야는 뭐야? 잠시만 건병대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경대원, 시청자, 그리고 숙청되어야 될 사람 세 개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もうご命令はございませんか?殿、着きました。着きました。ご命令を待っておりますぞ。 여기는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 이 체제를 왕립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체제 붕괴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이제 귀여운 분들이 계셔요. 이제 식판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회사 가서도 식판 먹는다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비경대 내가 들어가서 선동하면 어떻게 돼?